박명철 이수근 김희철 민경우 이상민 모두 칭찬해 칭찬해 내가 이 말을 하면서 공격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그래서 상대방 로어를 만들어 주는 거야. 안정경주마. 안정경주마. 자,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여기서. 자, 끝까지 좀 뭐가 있겠지. 많이 힘들죠. 얼음이 쏟아지네. 많이 힘들죠 하고 내가 더 힘들어라고 하면 인정할게. 영철이랑 호동이가 소민이를 좋아하는 걸로 가자. 내가 소민이 선택받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 삼각관계 오케이. You birthday. 땡청 일곱 글자예요. 앞 글자 혀예요. 혀. 정소민 혀 놀리다 개망신. 본명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 본명을 맞춰봐 일단. 아 본명을 먼저 맞춰? 넌 우리 학 지금 아니? 긴 별이 네 개로 와. 땡. 뭐 이런 느낌 아니야? 그렇지. 김포에 사는 여자? 신체적인 습관? 아, 신체적인 습관? 이 사이로 침 뱉어.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입복해준구나. 이렇게 움찔움찔 해주는 건가? 네. 그게 나오는데 불편한 사람이랑 있을 땐 어떻게 이거 이러고 있어? 밤마다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디서 어? 기도를 해? 나이트클럽에서? 아, 5분 후에 그 안에 공기 빼기 시작할 거예요. 뭐야, 가스 화생방 훈련을 해. 정글에서 갔었던 거예요. 갈라파고스. 수근아, 너 정글 많이 갔지? 갈라파고스. 병만이고요. 비슷하게 비슷해. 아나운서 돼서 프리에서 예능 나올 거면 처음부터 그냥 개그맨션 보면 안 돼? 여기 출연 한번 하셨었어. 안영님의. 어, 그럼. 언제? 못 여기. 못 볼 것 같은데? 따라라라. 얼마큼 따라라. 나도. 아니야. 아니면 편의점 알바생이, 혹시 문? 예? 이랬더니, 좀 닫고 들어오시면. 큰 일을 보고 나오는데 마침 남자 팬이 딱 본 거지. 그래서 저기 죄송한데 혹시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물 안 내린 물 안 내시고. 아 냄새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지막 면접에서 마지막 이제 개그맨 시험에서 그거 해가지고 된 친구 인석이. 인석이 그걸 됐잖아. 뭘 어떻게? KBS 개그맨 시험 볼 때 MBC 꺼져 이씨. SBS는 생각도 안 했어. 아예 안 꾸미고 정말 그냥 작정하고 로션만 바로 갔어. 어머니는 풀메 하셨고 풀메라 하셨는 거죠. 어머니는 풀메 머리 앞머리 이렇게 뻥 하셔가지고 백선이 엄마예요. 그게 먹혔어. 아니야. 차를 끌고 SBS 딱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딱 보더니 차단기를 올려줬어. 지나가는데 불면서 뻥 내렸어. 왼쪽 골반이 되게 안 좋으세요. 오른쪽 골반이 안 좋으시고 성격이 안 좋으세요. 코미디 있어요. 사랑해. 코미디 있어요. 아저씨! 이수근 가끔 와요. 왜냐면 확인하고 싶어서 누구랑 있는지. 외국인 여자친구 만나잖아, 쇼파라고. 왜 둘이 같이 누워있어? 환자를 먼저 하고 손 앉아 손 우와 왼손 굿 굿파 얘기 로제 굿파 네 사람들한테 제발 믿어달라고 한 말이 있어. 그게 뭘까? 제발 믿어달라고 대기실에서
스텝 지갑이 없어졌어.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로지야. 아 그렇게 갈 거야? 말고, 오케이. 그러지 말고 좀 줘. 그랬더니 언니 저번엔 진짜 제가 가져갔는데 이번엔 아니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어? 어? 비싸? 어, 땡. 진짜 무서웠어. 와 이름 라이브 방송 끝났어요. 수근이 형 어머니가 전문이셔. 진짜? 어. 왜? 엑소시스트. 아, 잠깐 그게 맞아? 영어로 그게 맞아? 영어로 무속인이 엑소시스트야? 엑소시스트? My mother world class.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 언니 왜 이렇게 눈치 없이 많이 먹어? 내가 언제까지 계산을 해야 돼? 언니 아. 염치 있으면 을 했는데 어. 사실 들치면 뒤까지 뺑 둘러서 했어요. 머리 핀자로 뺑 둘러서 한 거 있잖아. 아, 그 정도는 없잖아. 가봐. 여기 살았었어. 갔다 쓸 땐 좋았죠. 막상 갚으려고 하니까 내 돈 같지도 않고. 어? 돌았나 이 자식이고. 돌았나? 너 그 아버지가 내 동생인데. 대부님. 작은 아버지 아이가? 범죄야 이제 대부님 아니십니까? 삼촌일 텐데. 예, 맞습니다. 대부님. 시작부터 뭐 잘못 시작한 것 같습니다. 중이었거든. 직전까지. 어. 이렇게 잘 돼서 그 언니들은 이제 굴 떴겠네. 꼭 그 오빠를 내가 꼭 도울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지금 궁 떠 있는 상태네, 그 오빠. 아니, 너 궁 떠 있는 거 우리 아닌데. 계속 연락을 하지 않고. 아버지들은 왜 아버지들은 잘 때면 그렇게 잘해주지? 배급했는데 그렇게 전화 안 받고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다가 잘 돼서 욕심 드리니까 언제 내려오냐고 매일 전화. 상해지. 와 대박 사건 기억 안 난데? 서프라이즈 이거 저희 정답 다른 데 찾아봐봐 이렇게 약속 안 지켰는데 조짐을 아마 참새가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참새 다리에 편지 없었어? 없었어. 철원에서 장병이 편지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어. 야, 그럼 꼭 찾아가거라. 어찌든 주소를 찾아가거라. 그게 원래 되는 거야. 그거 대회 있더라고. 마틸다 형. 마틸다라니. 200마틸다! 200마틸다! 200마 틀다! 무슨 일이 하는 거야! 200마 틀다! 200마 틀다! 자, 브레이브걸스가 빨랐죠? 자, 아,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아,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호동이 많이 훈장이 되니까 웃어? 야, 빵빵 터지네. 외자를 빼면 그렇게 된다. 왜 먹어? 먹어? 섬뜩해지네. 그동안 그렇게 눈빛부터 되게 다 아는 눈빛이거든. 그거를 보여주면 굉장히 매력적이야. 눈빛부터 다 아는 거? 어. 카메라 보고 아니 봐. 야, 우리 쪽도 맞아. 우리 쪽도. 야, 우리 쪽도. 그럼 말 실수가 되게 우리 매니저 그 지금 실장이 있는데 나한테 갑자기 형님 내일 오실 때 아는 형님에서 기중품 갖고 오라는데 이러는 거 기중품 예장품 아니냐? 기중품 갖고 오라서 예장품 아니니? 예 예장품. 지금 오디션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참가자들 좀 쉬었다 가고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은 사장님만큼 키워드리니까 따라주세요. 사장님이 제일 최선을 다해주시. 카레를 이렇게 먹었어. 아, 엄마가 얘기해준 거야 그거를? 그치? 그래서 엄마 아빠 깜짝 놀랐었다. 왜 살을 먹고 있으니까. 야, 그 강아지가 그랬겠다 누르가.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이거 막 개파이네. 앞에 연못이 있는데 네. 아버지가 어가 항소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놓아가지고 앞마다 개가 크게 울어가지고 동네 잠을 못 잔대. 또 얼마 전에 갔는데 아버지 그 항소개구리 요즘에 안 울어요? 죽었어요? 했더니 있어 있어. 근데 왜 안 울어요? 늙었어 늙었어. 죽진 않고 그냥 돌아다닌대 그냥 뭐. 형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경훈이 네 회사에서 좋아했을 텐데.
형 얘기할 때 내가 앞만 보고 있으면 까짓 하는 줄 알고 뭐라고 야, 하는 거야. 야, 너 자냐? 그래. 이렇게 보면은 뭘 봐, 얘기야. 지금 어떻게, 내가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고 보면 무관심 맞는 거 같아. 철수세미로 설거지하는 어머니. 효자수로 등을 긁는 할아버지 앞에서 첫 키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형, 태준이랑 태서는 산타 할아버지 믿어? 4학년 때 내가 완전 할아버지 등장을 해서 수영까지 붙여가지고 들어가서 그때는 진짜 있는 줄 알고.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답답해서 나가는데 시우가 나한테 갑자기 옆에 있다가 삼촌이라고 부르거든 원래. 오랜만에 봤는데 시우가 똑같잖아 나한테. 형, 형 차례야 이랬다고. 아 진짜?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시우한테 형이랑 삼촌 제가요 정신. 안녕하세요. 공감의 아이콘 이금이입니다. 아, 이금이시군요. 이금이씨. 앞으로 해도 이금이, 뒤로 해도 이금이. 물 한 잔 따라라라. 아 진짜. 세금으로 주면 세금은 너가 내야 되거든. 경험이 세금 내도 남는 게 더 많으니까. 세금 내도 남는 게 더 많은데 뭔 형, 그게. 만약에 1억짜리 차를 주고 세금 2천 내도 8천 버는 거 아니야? 그게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매일 돈 까먹고 다니는 거야. 없는 사람은 냄새가 난다. 내 사랑 이루다. 와, 야, 재수도. 야. 이리 오너라. 못 얻겠다. 그리고 가은이는 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외국 이름으로 실버스타 스텔론도 걸자. 그래 외국 가면 그렇게 활동해. 그렇지 근육 좀 만들면 되니까. 이거. 아 그거 사달라 그래. 풀 에디션으로 380. 시계까지 세트야. 이 아니면 그 정도 하고 다녀야지. 알았지? 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참 니 막 그 시기 허네. 차표 한 장인데 뭔 소리야? 나는 말이요. 예. S600 타고 다니는데. 난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헤어졌어. 아이고 헤어졌는데 아이고. 얘기 들었어. 기가 막힙니다. 아 기가. 네. 식사를 너무 못해서 계속 원처 체하고. 나는 항상 아프다. 현영이 턱 뒤로 빼는 거 보니까 목소리 모으고 있지. 근데 있지 않았어? 진짜 싸웠어. 소문으로. 왜냐면 지금 루머를 얘기하지 진짜 얘기하면 어떡하니? 루머 타입이잖아 지금은. 제가 99년 데뷔하고 룰라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니 90년대 초반에 뭐 5시간 내내 차에서. 이런 질문 미안한데 누가 이겼어? 거 좋다 그랬잖아. 남편이 20년 전에 전국 대두 선발대회 1등 하셨는데. 그래서 아침에 근데... 자고 일어날 때 들어줘야 돼. 머리를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나보고 얘기하고. 아니 지금 상미리 때문에 온 거라고? 뭐야? 아 우리 옷이 지금 녹화 중인데. JTBC 보안 완전 엉망이네 이거. 손님? 네. 여자친구분은 언제 오시죠? 여자친구분은 언제 오시죠?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저는 그냥 라떼 한 잔. 라떼? 두 분 좀 이상한 만남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형 이거 뭐 하세요? 어? 형 사장님이 배달 가라는데. 아, 사장님이었어. 안녕하세요. 상우야, 천천히 먹어. 여기 중국집 이름 유리의 성이야. 왜 원수부터 복수를 갚기 위해.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어머니도 건강하신데 일단 둘 중에 한 분을. 싸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내가 오늘 기피코 그 원수를 갚겠다. 말이 많군. 와라! 남의 달구나.
아, 외나무였어. 부채를 들었어, 부채를. 외수탁이라고 또. 확실히, 아니, 확실히. 동네들이랑 다 타고 나오다가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현상에서 봤더니 다 형들이야. 강철이야, 강철이야, 강철이야. 누나가 아니라. 누나가 아니라 다 형들이야. 어? 분명히 누나랑 들어갔는데 사진은 형들이야. 아니면. 호철이 형. 누나 세 명이. 호철이 형. 호철이랑 김방희 형이야. 를 질렀구나. 아! 아! 와, 얘 독박 남는 거. 미스터블 됐다. 한수. 나갈 때 저도 데리고 나가주세요. 너무 오래 있었어 여기. 몰래 데리고 나가면 되잖아요. 데리고 나가주세요. 야 응수. 그래서 최익현이 수사 어떻게 됐냐고. 최익현이 수사 어떻게 됐냐고. 끝났어. 그러니까 알아야. 그렇지가. 정답. 건달 연기를 위해서 보령 용삼위파에 진짜 들어갔어요. 아까 그 용삼이 형님파. 용삼위파는 족보가 없는 판이야. 야. 어, 웃었어. 구스타드. 야. 최강이 웃으면서 니네 저항 받아. 잠깐만. 단사모한테. 강이보다 작은데. 전국의 단사모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김영광. 김영광이 너 키 몇인데? 나 정확하게는 189점. 얘기도 하지 마라. 우리 2m 우리 반에 네가 어디 키 얘기를 해? 2m 넘어. 180이야. 안 지키다. 안 지키. 안 지나 전화하는 줄 몰라. 비슷해서 웃었어요. 영광이 너도 주먹 입에 들어가니? 아 근데 난 손도 너무 커서. 집어넣어봐 한번. 알았다. 아, 저 들어가나 본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안 들어가. 저는 엄청 착해. 근데 그때 딱 장훈이를 올려다보면서 아, 내가 좀 큰 편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올려다보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 딱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얘기. 너, 누굴 올려보는 기분이 영광아. 네. 자존심 상하디? 아, 그냥. 근데 왜 그래? 진짜 신기했어. 얘기, 난 늘 신기해. 수근이 형 해봐봐. 최대한 높이 차봐봐. 해봐봐. 아, 와, 와. 지금 야 살짝 들었는데 아, 미안해 왜 자꾸 여기쯤에다 대고 지금 나가는 거 자존심 상해 강의 자존감 붙잡았어 강의 맞들렸어 강의 시비 걸거나 이렇게 쉽지 않죠 우리는 함부로 시비 걸리냐 그러면 그렇지. 내가 편의점 알바하면 매일 시비 걸리지 매일 시비 걸리잖아 대체 넌 뭘 잘못했길래 미안한데 내가 영광이랑 얘기하고 있잖아 나? 내가 뭐냐고! 164다, 왜? 내가 그 얘기한 거 아니잖아! 와, 90년대 담임 선생님, 야, 누가 그렇게 지방방송! 야, 누가 그렇게 해봐, 지방방송! 지방방송! 집에서! 분신사발을 했어. 뭐, 신나시죠? 오셨으면 들어오세요 했더니, 문이 열리더니, 계속 들어오는 거. 어우,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왜 이제서야 기다렸냐고. 아니야, 영적인 거 아닙니다. 정답!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구렁이랑 사투라다 구렁이 친해진 거야. 그래서 구렁이가 담 넘어갈 때 할아버지도 같이 담을 넘어서 그때부터 도벽이 생기셨어. 그래서 담넘기 시작했어 할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야. 화장실 갔는데 소변이 아니라 큰 거였는데 큰 걸 빡 받았는데 밑에서 오미야 소리가 들린 거 갑자기. 현기 안에서 우리 모이니? 나? 입안에서 앞장서는 나는 앞니 업 얘는 모두들 씹어먹는 어금니 얘는 너무나 플렉스한 금니 얘네들은 또 귀엽고 센스 만점인 덧니 덧니 이전 수정 다 겪고 막 속이 썩어진 썩은니 썩은니 얘는 네가 진짜로 사랑이 왜? 때가 되면 빼지 3일인가? 아니야 충성 아, 사단마다 다르고 부대마다 다르다. 해병대는? 우린 무조건 필수. 필수. 그러면 태민이 어떻게 인사해? 나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태민이에요. 예능인들 어떻게 인사해, 예능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네 때는 뭐였어요? 호동 형네 때 씨름 개선 이만기 이랬어요? 이만기 직속입니다. 이만기 직속. 야, 야, 몇 기 이만기? 뭐? 와, 너 진짜? 뭐? 뭐? 네. 너 진짜 씨름이들 저하고 왔을 거야 아마. 보아 선배. 태연 누나. 아, 태연 누나. 예리. 예리도 왔다. 남자는? 남자는 안 받는대잖아. 친구 영철. 아, 얘기가 왜 나왔어?
아, 이거 좀 궁금하다. 이것도 지나쳤구나, 어디서. 어, 고마워. 스컴 같지 않아? 오빠한테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알아요? 어, 뭐야? 저요. 대답해줘요. 진짜 맞아. 진짜 맞지? 진짜 맞아. 아저씨! 어떡해. 아저씨, 무서워! 진짜 아니야! 전 이만 나갈게요. 아니, 태민아, 그리고 미안한데 멤버들은 다 알 거라고 하는데 너는 계속 모르겠지. 얘는 항상 몰라. 얘는 항상 몰라. 쟤는 몰라. 제가 정답을 치기로 지금. 네. 아, 중요한 정답. 관건이야. 어떤 분이 여성 팬이 막 뛰어서 오, 우리 오빠! 하다가 그 앞에까지 가서 어우씨, 깜짝이야. 맞는 줄 알았네. 그런 적도 있어. 있어, 이 정도. 아, 근데. 와, 정성이다. 아, 오늘 좀 두릅두릅 삶았어. 두릅이야, 두릅. 출출할 땐 두릅. 뭐야? 출출할 땐. 홍일이, 너 수근이 본 적 있어? 지나가면서 나 슬쩍 봤지? 아니. 야, 너 미안해, 너 보고 기도해도 돼? 아, 저, 죽는다! 죽는다! 지나가면서 목숨. 긴장되지? 너무 긴장돼. 지금 조정이 너 긴장돼? 홍일이가 네. 제일 여유 있는 거 보니까 홍일이는 아영을 아예 본 적이 없다. 긴장을 안 해서는 뭔지 모르니까 노는 거야. 이게 그리고 왜냐면 똑같은 날도 같은 날이거든. 같은 날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차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홍일아?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지 그랬어 그냥. 아니 근데 촬영 중이 아니었어. JTBC 보안이 엉망이야. 사실 보안 엉망. 여수들이여 여수들은 지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엉망진창이야. 99점 99점 100점 막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홍일이가 실수를 먼저 했대. 사람을 생각했어야지. 네. 우와. 협찬을 해주셨는데 뼈를 부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분 자격증 없는 분이시야. 시험만 풀어주면 자격증 없는 분이지. 무슨 기분인지 알아 이러면서 토닥토닥하면서 그걸 손에 쥐어주시고 보내주셨는데 그걸 집에 가서 이제 먹으면서 좀 많이 펑펑 운 기억이 있어. 아. 이건 무슨 얘기를 못 하겠다. 그집 빵 4개 없어졌대. 야, 왜 너무 세게 빵 담당이야? 어. 주연이 심사보다는 멘트 담당. 별 얘기를 다 듣는다. 주연이가 재밌다는 얘기지. 노래 잘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는데 살다 살다. 별 얘기를 다 듣는다. 32살이고 33? 33. 되게 동안이다. 여기서 제일 웃기려면 홍일이가 19살이야. 야, 동네 형이랑 하듯이 해야지. 아, 키가 너무 작아. 아, 근데 이름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129호는 찐무명이 아니라 그냥 찐거 아니에요. 와. 뭐야, 이거? 어, 나도 저 상태에서 했으면 웃길 수 있었는데. 우리도 팀점이었어. 살짝 찬! 오케이! 자, 그만! 자, 2대1 되겠습니다. 장구! 장구다, 장구!